여러분 주말 또 잘 보내셨습니까? 아주 뭐 요즘에 가을 날씨가 정말 완연합니다. 오늘은 아침 시간에 조금 흐린 모습이네요. 자, 또 즐거운 한 주, 또 아주 활기찬 한 주 또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 뉴스 브리핑 10월 1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간 진전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분간 박스피, 낙폭 과대주 담아란. 참 박스피란 말 우리 시장에서 참 오랫동안 듣네요. 이 박스피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서 이제 횡보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좀 답답한 흐름이 이제 또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제 오늘 이데일리가 내놓은 주간 증시 전망의 이제 주제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이번 주에 어떤 일정들인지부터 살펴보는 게 좀 먼저일 것 같습니다. 주요 일정 먼저 좀 보면은요. 이번 주에도 이를테면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금통이라든가 한국은행 뭐 이런 식의 대형 이벤트까지는 아닌데 중요한 지표들이 좀 여러 눈에 보입니다. 먼저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이게 17일 날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 날이니까 현지 시간 우리로 따지면 이제 목요일 날 밤 늦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18일 날 뉴욕 시장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시장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날 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도 나오고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권은 늘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날 ECB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시장으로 따 우리 시장 끝나고 난 뒤겠죠. 저녁 시간 우리 시간 저녁 먹을 때쯤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중국의 지표들이 좀 중요한 게 나옵니다. 9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3분기 GDP.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두 개의 지표를 꼽는다고 그러면 17일 날 발표될 미국의 9월 소매 판매하고 그 다음 날 발표될 중국의 3분기 GDP 두 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미국의 소매 판매는 미국의 지금 경착륙이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둔화됐던 가장 큰 이유가 9월 고용 지표지 않습니까? 근데 고용과 역시 가장 바로 직접 연결되는 지표가 소매 판매, 즉 미국의 민간 소비 상황입니다. 고용 상황이 나빠지면 당연히 이 소비 쪽에 위축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으니 소매 판매도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게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논리적인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9월 소매 판매가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 하면 미국의 경기 경착륙 즉 침체에 대한 우려는 정말 거의 이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국의 3분기 GDP, 중국이 이제 1분기에 5.3%, 2분기에 4.7% 성장을 하고 이제 3분기로 넘어옵니다. 최근에 중국이 세 차례에 걸쳐서 부양책들을 내놓고 지난주에도 이제 채권 관련돼서 좀 뭐 또 내놓겠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이따 나오겠죠, 언젠가. 근데 이제 중국의 3분기 GDP가 어떻게 나올 거길래 이렇게 중국이 갑작스럽게 3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냐. 이제 이게 이제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의문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그렇게 된 4.7%보다 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더 낮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지도부, 그러니까 최고 지도부가 중앙정치국회의를 열어서 경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내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부양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4.7% 이하로 나온다면 지난 금요일 12일 날 나왔던 중국의 이제 채권 발행 관련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빨리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좀 가져보고요. 결국 중국의 경기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당국에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매주 이제 나오는 펀드와치 내용인데 펀드와치 이제 그 결과인데요. 한 주 동안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이제 이 펀드 관련 상품들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이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도주로 올라선 바이오라고 이렇게 제목이 좀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금리나 이후에 이제 생물보안법 미국이 이제 하원은 통과했으니까 상원 통과만 남은 상태인데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바이오주들이 특히 주목을 더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난주 특징을 보니까 일단 지난주까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던 중국 관련 이런 ETF 상품들, 펀드 상품들의 수익률이 이제 좀
둔화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있었고 지금 표에도 나오네요. 일단 1위는 여전히 한중 반도체 상장 지수가 2주 연속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2위, 3위, 이제 5위를 보시면 됩니다. 삼성 액티브 바이오헬스 케어 액티브 상장 지수, 그다음에 이게 8%, 그다음에 타임폴리오 거에 역시 바이오 관련된 ETF 상품 7.8%, 마지막에 이제 DB 거 이제 바이오헬스 상품 여기에서 6%, 이렇게 전체 상위 5위 중에서 2위, 3위, 5위가 이제 바이오 관련 그런 이제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주는 역시 바이오가 주도를 했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방산주도 좀 4위권 올라온 게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국내 주식펀드 평균 수익률 1.5%, 해외 주식펀드 평균 수익률 2.7%인데 앞서 보신 대로 국내 ETF 요 상위 5위권 상품들의 수익률은 상당히 좀 높은 모습을 좀 보인 거고요. 섹터별로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ETF 이 상품의 수익률이 17.6%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따지면 이게 가장 높았는데 지난주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좋았던 것들이 ETF 상품 수익률도 물론 레버리 상품이니까 훨씬 더 높긴 한데요.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말씀 나온 김에 좀 더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보면은 지난주의 특징이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좋지를 않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만 빼면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차별화 장세다 이렇게 봐야 될지 일각에서는 일부 신문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왕따 되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뭐 좋지 않은 표현 자체는 뭐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차별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표로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KLX 반도체 이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건데 파란색은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 빨강색 그래프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포함하면 KLX 반도체 지수가 좋지 않죠. 시가총액이 504조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빼면 확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 상황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수치를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반도체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주에 177조에서 186조로 한 주 동안 5조 원 정도 5% 넘게 9조 원 가까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전자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이 시총이 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에만 2.1% 또 하락을 해서 주가가 1년 7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5만 원대로 내려간 뭐 어쨌든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시가총액도 354조까지 줄어들어서 전고점 대비해서 무려 30%나 시가총액도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상황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빼고 이제 우리나라 나머지 반도체에서도 SK하이닉스라든가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리노곰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냐 지난주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상황만 놓고 본다면. 엔비디아가 계속 가고 있고 미국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빼놓고 계속 갈지 여부에 대한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이제 간만에 이제 IPO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IPO를 신청한 회사들이 6개 기업인데요. 이 중에 보니까 바이오 회사,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이 두 군데였고 바이오 기업들도 있고 했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배터리가 코스닥을 로크한다 이렇게 제목이 나온 이유는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나 바이오 쪽처럼 좀 자금 조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리해지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세뇌 기주로서 조금 주목받는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두 업종이 최근에 금리 인하 이후에 특히 더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회사들인지 좀 보니까요. 표를 좀 보시면은요. AI 코리아라고 하는 2차 전지 업체가 있고 제일 밑에 있네요. 그다음에 대진 첨단 소재 9월 20일 날 이 회사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패키징 소재 업체고 특히 대진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2차 벤더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좀 보니까요. 아스테라시스라고 이제 지난 9월에 신청을 한 회사인데 이게 피부 미용 기기, 요즘에 미용 기기, 피부 기기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회사도 이제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로봇 회사들이 두 군데나 들어있죠. TXR 로보틱스, 그 다음에 나우 로보틱스 두 회사가 역시 9월 말에 신청을 해서 역시 조만간
상장 심사, 상장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올해 3분기에 미국도 보면은요, 이 헬스케어 쪽하고 이 소비재 쪽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장을 준비 중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뭐 소비재 쪽보다는 이제 이 헬스케어 쪽, 바이오 쪽에 있는 회사들 상장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좀 주목해서 일단 보시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뭐 흔한 말로 뭐 따블이니 따따블이니 이런 상황이 혹시라도 좀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이번에는 좀 주목하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이 주요 이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